즐거움을 주는 정본수석TV 손맛 짜릿짜릿한 덕산계곡 탐성. 그래서 이 골짜기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저 그 산, 산자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덕산의 쪼코나 청서 이와 같은 아주 단단한 석지로 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지금 불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저쪽 끝 부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만 사실 이런 쪼코 이 석질들이 지금 이게 다 지금 쪼코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뭐 청석도 끼어 있고요. 또 쪼코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네.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새소리 나죠? 그렇습니다. 이런 돌들, 네. 이런 돌들이 다 초코 석질이에요. 네. 지금 이게, 여기 보이시죠? 이게 굴러온 건지, 어느 분이 왔다가, 왜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개울 양쪽으로 해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옹벽,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네. 저도 이게 지금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루크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이 나뭇가지를 좀 칠게.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쪼꼬 결이 다 살아있어요. 새로이 결이 쭉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이 결이, 그냥 자연 그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돌은 가져다가 이쁘게 좌대를 잘 짜서 놓으면은 자기 인물값을 하지 않겠네. 양석을 잘문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수석인들 하면은 이 쪼꼬가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좌대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단 놓고 한때 이 부분이요 뭐 뒤집어져 썼던 그런 곳입니다. 뒤집어져 썼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이제 석회석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청첩고 청석. 청첩고 계약인데요. 또 뭐, 들어보실래요? 새소리가 뭐, 쨍 소리 납니다. 아주, 석질이, 대단히 야무지죠. 이렇게 깨져가지고 야, 이것도 1단이다 3단 이렇게 자대를 틀면 이것도 좋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여기가 앞에, 앞쪽이 변화. 이 변화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 변화 보시라고. 이거 가져다가, 좌대 탁 하면 빵 뜨고, 2단 아닙니까? 2단, 이렇게. 2단으로 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쁜데 이것도 좀 가져가야 할 돌이에요. 내가 아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죠? 요건 막장. 오늘 죽어도 가지고 간다. 죽어도 가지고 간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변화 보세요. 어떠세요? 죽이죠. 이 변화가 아주 뭐 자글자글해. 이건 이제 무령이나 이렇게 세워. 지금 요 사실 거슬리는 게 위에가 너무 반듯하게 지금 이게 잘린 듯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거꾸로 경으로 한번 제가 일단 연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해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너무 가파르다. 이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됐으면, 그렇죠? 어느 분이나 여러분 오세요. 아마 이런데 오시면은 절대 빈손으로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물 때는 좀 끼었습니다만 이런 그 변화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건 딱 좌대돌 네 사이즈 딱 좋고요. 기회도 좋고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이제 월추 탐색한 돌 뭐 추수리 그러는데요.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나요? 네. 이 조콘데,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세요. 굳이 물을 안 쳐도. 네. 이 정도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마쳤는데요. 긴급 사항이 좀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 이제 편집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지금 이끼가 잠 껴 있는데 다음에 뒤쪽 보겠습니다. 자, 이 변화 보세요. 네, 자글자글합니다. 네. 형도 잘 나오고요. 사이즈는 35.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청석, 변화석을 보세요. 네. 요것도 제가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물을 넣게, 물 칩니다. 자, 물 치는데, 물이 고일 정도로, 네. 이게 앞뒤로 이렇게 변화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좌대를 하거나 이렇게 틀어서 제가 잘 맞아보면, 이런 변화가 물론 뭐 2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우 정말 오늘은 석복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심심치 않게 잘 손을 봐서 여러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